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하이주얼리 워치로 유명한 까르띠에 제품입니다. 탱크머스트 드 까르띠에로 새롭게 출고된 제품을 구매해온 아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는 입고가 안된 제품이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번 까르띠에에서는 그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탱크솔로를 단종시키고 신형 탱크인 탱크머스트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전에 탱크솔로와 차별화된 점은 블루 사파이어 크라운이 탱크루이처럼 조금 더 뾰족하다는 점, 특히 사이즈 면에서 이전에 탱크솔로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여서 손목이 얇으신 여성분들에게 더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틸 브레이슬릿은 이전 탱크솔로보다 더 부드러운 곡선을 띠고 있으면서도 폭이 더 얇아서 여성스러움이 더 강조되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사과 폐기물 등의 식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비가죽 스트랩과 스틸 브레이슬릿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의 트렌드는 친환경적인 소재 및 재활용 소재를 혁신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까르띠에에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작동하는 솔라비트 무브먼트를 개발하여 친환경에 민감한 미국에서, 특히 이 캘리포니아에서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격은 탱크솔로와 같은 가격이지만 제가 구매한 스틸 브레이슬릿은 조금 더 가격이 있어서 택스 포함해서 3,060불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스몰 사이즈로만 구입하여 스몰의 정보만 기재하였습니다. 혹시 더 추가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왼쪽에 액세서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왼쪽에다가 한번 차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뻑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치워주시면 됩니다. 짜잔! 오늘 일부러 손목 시계가 돋보이게 하려고 하얀 색깔 그냥 블라우스 왔어요. 너무 예쁘죠?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고 세련된 느낌이라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탱크솔로 봤을 때도 당연히 가죽 스트랩을 사야지 하고 갔었는데, 어머나, 이번에 제가 가죽 스트랩이랑 이렇게 스틸 브레이슬릿을 같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스틸 브레이슬릿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쳐봤는데 바로 반한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바로 하나밖에 없고 너무 예뻐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사이즈는 한 이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딱 맞는 사이즈는 아니지만 4개를 줄이면 이쪽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살짝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로 맞췄고요. 이렇게 하얀 색깔 블라우스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검정색 스퀘어넥으로 갈아입고 왔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셨을 때 이렇게 가까이서 보셨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가실 수 있어요. 옷을 좀 내렸을 때, 옷을 좀 올렸을 때. 저는 팔을 좀 걷고 다니는 편이라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정말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 제가 손목이 차지 않은 상태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번에 그 시계 사면서 이렇게 클리닝 키트를 따로 받았어요. 클리닝 키트는 일반적으로는 따로 제공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막 조절하고 나왔을 때 너무 깔끔하게 닦아주셔서 혹시 이거 클리닝 하는 거 좀 주실 수 있냐, 그냥 천 같은 걸 부탁했던 건데 이렇게 클리닝 키트를 따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와서 구경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는데 자주 와서 드린다고 하시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클리닉 키트 혹시 있는지 여쭤보시면 하나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까르띠에 제품 언박싱 하겠습니다.
혹시 탱크 솔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이미 단종됐거나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탱크 머스트가 곧 입고가 될것 같아요. 미국에는 이미 입고가 됐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구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언박싱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